네, 대한광통신이 오늘 많이 또 주가가 움직이는데요. 기술적으로 봐서는 지금이 딱 팔자리입니다. 그래서 예, 아,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. 지금이 딱그 저항선에 들어와서 팔자리입니다. 이미 그래서 실현하세요. 네, 혹시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. 한 4,200원 전쪽에선 일단 매물이 많을 가능성들 이런 쪽에 부계를 두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5G 관련된 쪽에서 어쩌면 수혜 쪽에 가장 하단 쪽이죠. 수혜는 수혜인데 그래도 어떤 장비주나 어떤 관련된 쪽보다는 약간 좀 뒤늦게 반응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그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. 그런데 이 회사가 1분기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요. 2분기 때부터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조금 더 이제 기대가 되는데 일단 지금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게 작년에 작년 초였었나요? 한번 유상증자를 한번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때 대비해서 좀 많이 약간 묵직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주가는 실적 자체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하향 기조가 뚜렷하게 주봉이죠. 그런 쪽에서 나오다가 이제 반발매가 좀 들어오는 시점인데 반발매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저항권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좀 접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걸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2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그걸 확인하는 과정 쪽에서 시간은 좀 필요하다.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한 4,000원대 전후 쪽으로까지 다시 밀렸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 쪽에서 팔고 다시 접근하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